2003년 5월 4일. 아이고, 이거 전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. 이거 그동안 약을 먹느라 입이 써가지고 달달한 게 먹고 싶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그걸 어떻게 알고 딸기잼을 사다 놨어. 기특한 녀석. 내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. 아이고 이 녀석. 2003년 5월 4일 아버지가 어제 식빵에다가 헤어젤 발라드셨다. 와, 아버지 헤어젤 그렇게 자꾸 드시면 혀가 굳습니다. 그만 좀 드세요. 네. 네. 한 달 용돈을 모아서 그렇게 입고 싶어하던 구제청 바지를 어제 샀다. 아, 내일 이거 입고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야겠다. 신난다. 아유, 이 불쌍한 녀석. 응? 아유, 이거 헤진 바지 입고 다니고 얼마나 불쌍해. 이 아버지가 다 꾸며놨어, 이 녀석아. 아유, 이 녀석. 여자친구랑 헤어졌다. 봄 햇볕에 아버지 얼굴이 까맣게 많이 글러지셨다. 불쌍한 아버지, 아버지를 위해서 간편하고 이쁜 모자를 사드렸다.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. 아, 이거 너무 가볍기만 한 거 아닌가? 이거 쓰면 방수가 된댔다나 어쨌든다나. 어쨌든 그 아들 녀석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쓰고 다녀야지. 아, 참! 그리고 우리 아들 녀석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최신형 휴대폰! 카메라 달린 핸드폰 하나 사줘야 되겠다, 응? 내 핸드폰의 카메라는 후레쉬도 터진다! 아, 근데 친구들이 내 카메라는 사진 찍고 싶어하지 않는다. 실망이다. 아유, 아들 녀석이 이 앱이 실직 건가 알고 취직을 시켜줬다. 내가 평상시에 제복 입고 다니는 회사를 그렇게 동경했었는데 내일 아침이면 제복 입고 회사에 멋지게 출근해야지. 우와, 제복 입은 우리 아빠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다.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요구르트 아저씨다. 제복 입은 아빠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.